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자, 오늘은 좀 또 역시 좀 특별한 레진 인형. 35분의 1 밀리터리 인형. 예, 처음입니다. 역시. 예. 박스 오픈 특별한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형이라고 하면요. 예. 탱크에 딸려오는, 예. 부록으로 딸려오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예. 그런 부속품 취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그렇죠. 물론 인형이 만들기 어렵고 칠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던 이유도 있겠지만서도 키트에 인형이 들어있는 타미야 키트라든가, 예. 에어픽스라든가 여러 인형을 주는 키트에서도 사람들이 인형을 빼고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그 이 밀리터리 모형의 원조가 인형들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인형도 별도의 장르로서 이제 아주 기똥차게 칠을 하는 그런 뭐 대회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전통 있는 이 분야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워낙 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기도 네, 하고 지레 이제 겁을 먹고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또 개 중에 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잘한 것 같아도 쪽팔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 모형계의 좀 병폐가 아니냐. 아니 솔직히 뭐 덩크슛 못한다고 농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모형점을 다니다가 외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굉장히 기똥찬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네. 딱 집어갖고 이거를 살라고 했더니 그거를 한국 거라고. 네. 주인 아저씨가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네. 그거 한국 거라고 그래서 에? 그럴 리가 있나. 네. 이렇게 좋은 건 다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미국이니 네. 캐나다니 해서 만든 게 아니었나라고 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분이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것도 그냥 잘 만든 정도가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인형들이다. 예. 핫하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물론 저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쭉 거기 있는 상품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로 예. 우리나라의 원양사들의 제품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손재주 좋은 분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 모형 잡지 보면은 왜 그 웹폭시 파티하고 이쑤시개 해가지고 한 두어 시간 만에 얼굴 하나 뚝딱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뭐 등등 있는데 이제 상업화를 요즘 이제 제대로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원래 뭐 양궁 잘하고 골프 잘하고 요 이 예민한 손재주가 필요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잘하거든 우리나라.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가장 지금 최신의 라이프 미니어처에서 나온 소련군 여자 저격수와 아르토라는 회사에서 나온 두 명의 병사, 예. 해군 자켓을 입고 있나? 뭐 그렇다. 유보트 자켓. 네, 유보트 자켓. 하는 게 히틀러 유겐트. 요 전차병 시리즈를 계속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신제품이에요. 예. 부랴부랴 조립을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형을 4K라고 하는 예. 밀도 높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서 조그마한 트럭이 있어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예. 과연 4K로 봤을 때 과연 인형의 디테일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예. 그것도 한번 감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인형하고 레진 인형하고 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섬세함이 디테일 뭐 옷깃 뭐 사람 표정 손발 뭐 이런 디테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4K로 좀 또렷하게 네. 보고 확실히 비교를 해보자 네. 라는 뜻으로 이제 한 겁니다. 네. 네, 그럼 한번 확대한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소련군 스나이퍼 라이프 미니어처라는 메이커에서 발매되었으며 원작자는 이상원 씨입니다. 요 인형은 10분의 1 스케일로 예전에 발매되었던 흉상의 전신상 버전 3D 조형으로 만들어졌고요. 35분의 1로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여자 피규어로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얼굴이 미인상. 전체적으로 양감이 풍성하고 주름이나 재봉선 등 재현이 충실하며 모신나강 소총의 장전 모션을 아주 잘 캐치해내었습니다. 특히 머릿결이 레진답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분할 역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립할 때 딱딱 그 위치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총과 멜빵 슬링 표현 역시 충실하고요. 특히 멜빵의 경우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어진 것을 넣어주는 메이커는 거의 없는데요. 다만 요 부분은 조립이 까다로우니까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인형은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музыку песни композитора Александрова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на Красную площадь вносятся два символа России – легендарное Знамя Побед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наменная групп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атальона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154-го отдельного комендантского Преображенского полка проходит вдоль строя парадных расчетов и трибун с ветеранами и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12SS 히틀러 유겐트 병사 아토라는 메이커에서 발매되었으며 원작자는 이광열 씨입니다. 두 인형 각각 유보트 가죽 자켓과 바지 차림으로 된 인형이고 실물 유보트 가죽 자켓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보트 복장이 가죽이지만 가죽에 딱딱한 소재라는 선입견과 달리 활동성이 좋은 옷이기에 실제 옷을 보면 주름이 면바지 잡히듯이 잔주름이 잡히는데 그 특징을 그대로 잡아내었습니다. 군화 부분도 뒤축은 요즘 같은 통고무가 아니라 소재를 적층해서 만든 흔적까지 정확하게 재현을 하였습니다. 소매 부분에 고무링이 존재해서 소매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는 옷의 특성과 그 특성으로 발생하는 팔꿈치 부분의 주름까지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당시 어린 유게트 병사들이 하고 나였던 스타일을 기준으로 재현하였습니다. 12SS라고 하지만 1944년 1월 이후부터 여름까지 1SS, 12SS 두 부대에 사용 가능하며 이후로 점차 확산되어 1945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전 부대에 사용된 복장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레진 인형 박스 오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인형이 있었구나. 확실히 또 플라스틱 인형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네. 또한 가격적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짝 봤더니 우리나라에 파는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살짝 아마존 재팬에 봤더니 4,300엔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인형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인형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싸잖아요. 우리 맨날 우리 보면은 해외 모형들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일단 뭐 바다 건너가면 비싸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그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우선 제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인형들을 잘 칠하기가 어렵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우리가 크게 있었구나.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또 그런 분들께 쉽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